안녕하십니까.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은석입니다. 저는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건 아니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또 직장도 도움이 됐습니다. 첫 직장은 아나운서를 했고요. 또 쇼호스트를 했고요. 또 기업체에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만 20년 넘게 연구하고 강의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스피치 학원을 또 20년째 하고 있으면서 수천 명의 스피치를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광주에서 제가 특별한 반을 개설했어요. 저랑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또 수업을 하게 되고요. 또 주간마다 주마다 화상으로 수업과 코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에게 받는 겁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일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김효석 박사의 촌철 설득 숏 스피치. 촌철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한마디로도 설득할 수 있다. 짧게 말하자. 요즘은 쇼츠가 대세잖아요. 장황한 말은 필요 없다. 한마디로 꽂히는 말을 배우는 10주 과정입니다. 짧고, 쇼트처럼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과정은 수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스피치는 자신감이거든요. 말을 잘하잖아요. 인색이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나의 주장을 얘기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너무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또 소통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 되겠고요. 사람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AI, 요즘 뭐 스마트폰, 뭐 ChatGPT다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비서처럼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AI와 어떻게 대화를 할수 있는지까지도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개할게요. 접니다. 설득 박사고요. 아나운서 했었고 쇼호스트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설득 박사 1호로 다양한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10년간 학원을 같이 하는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자신감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스 코칭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쇼스피치 빠르게 설득하세요. 쇼스피치란 체득하기 가장 쉬운 스피치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설득하는 스킬을 배우실 거고요. 처음에는 발음도 좀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잘 들려야 되거든요. 발음, 발성 이런 기본적인 것도 배우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서 롤플레잉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스피치도 배우게 됩니다. 자, 녹음해서 피드백 하게 되고요. 스토리텔링 연습뿐만 아니라 의견을 극대화하는 과정까지 배우시게 됩니다. 자, 온라인으로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협상 스피치라 그래서 1분 동안 여러 가지 협상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호감 스피치, 상대방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칭찬 스피치, 상대를 격려하고 성과를 인정할 때 우리는 계속 협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마술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양한 개인기, 마술 스피치, 매직 스피치도 마련되어 있고요. 설득 스피치, 제가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스피치도 배우게 됩니다.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거절 처리 스피치도 배우게 되고요. 저희가 배우게 되고요. 또 동기부여 스피치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낸 능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상으로 8주간 스피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워크샵 느낌으로 실제로 수업받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즉각적인 피드백과 조정을 해드릴 거고요. 매주 또 시상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워크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자기소개 클리닉뿐만 아니라 촌철 설득 스피치란 뭔지, AI 스피치 기초를 또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제가 하루 종일 광주에 가서 9월 3일 날 수업을 하는데요. AI 스피치 완성으로 동영상, PPT, 홈페이지, 전자책, 뭐 이걸 당일 완성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배우실 거예요. 뭐 다, 나 이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AI를 통해서 AI를 시키는 거예요. AI와 소통해서 AI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전자책을 만들어주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그날 하루에 완성이 돼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또 스피치 콘테스트, 참가자들끼리 대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실전 스피치 대회를 열 거예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드릴 거고요. 흥미진진한 시상식을 만들 겁니다. 또 응원과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 010
0203-0202, 010-7573-0202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스피치가 진짜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고 정보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법들 다양하게 짧고 간결하게 호감을 얻고 말하는 방법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문의 주세요.